네. 자, 하나뿌린 대표 공식 인터뷰를 시작하겠습니다. 맨 먼저요, 우리 홍석구 감독님께서 간단한 인사 말씀과 작품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아, 예. 안녕하십니까. 네, 저출연 맡은 홍석구입니다. 네. 예,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많이 찾으실 수 있다,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아, 9월 15일부터 첫 방이 나가고요. 같이 살기 후속으로 하나뿐인 대표를 찾아뵙고 출연하게 되는데요. 아, 저희 드라마는 최준홍 선배님 오랜만에 이제 주말 드라마 복귀하시는 드라마로서 의미가 있고요. 또 28년 만에 나타난 친아버지와 딸의 이야기를 기본 축으로 한 강한 서사가 있는, 그러면서도 여러 커플의 알콩달콩한 사랑 얘기도 있는 그런 가족 드라마의 가족 드라마의 유형을 갖추고 있는 KBS 주말 드라마인 것 같습니다. 많은 기대.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수종 씨부터 각자 맡은 역할에 대한 소개와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어려운 자리 모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하나뿐인 내 편에 강수일 역, 아버지 역을 맡았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 수 있는 그냥 아버지입니다. 하지만 한 불행한 일로 인해서 앞으로 젊게 될 새로운 삶을 찾는데 어떻게 젊게 될지 사실 저도 많이 궁금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기대해 주시고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유희 씨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하나뿐인 내 편에서 김도란 역할을 맡았고요. 강수일 아버지의 친딸이자 제가 여태까지 맡았던 역할 중에 굉장히 좀 똑똑한 역할을 맡았습니다. 온갖 아르바이트를 다 하면서 알고 봤던 친아버지가 따로 있다는 걸 알고, 저도 50부작을 하면서 온갖 다양한 감정들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기대가 돼요. 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장호 씨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하나뿐인 대표에서 왕대륙 역할을 맡은 이장호입니다. 제가 맡은 왕대륙이라는 역할은요, 재벌입니다. 굉장한 재벌가의 후계자로서 굉장히 가질 것도 많이 가졌지만 갑질을 하지 않고, 굉장히 회사를 더욱더 높은 재벌가로 키우기 위해서 굉장한 야망을 갖고 있는 젊은 청년입니다. 네, 하나뿐인 내 편 정말 재밌을 것 같고요. 그리고 추운데 이제 날씨도 좀 조심해야 될 것 같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건강 잘 챙기겠습니다. 다음 윤진희 씨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장가의 역할 맡은 윤진희입니다. 네, 제가 맡은 역할은 아버지의 부재로 인해서 많이 힘들고 또 결핍이 많은 아이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좋은 느낌으로 좋은 마음을 승화시키는 그런 것들을 보여줄 예정이고요. 저희 드라마 많이 사랑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정우 씨 이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뿐인 내 편의 왕이름 역할을 맡은 정우라고 합니다. 아, 제 캐릭터는요, 굉장히 형이랑 다르게 재산에도 크게 관심 없지만, 하지만 내가 원하는 걸 분명히 알고 있고 또 그로 인해서 자유분방한 생활을 하는 캐릭터예요. 그래서 이런 캐릭터가 이제 다양한 친구를 만나서 이제 연애관이나 그리고 또 가족들과 부딪히면서 이제 삶의 어떠한 그 변화를 가진 캐릭터인데, 앞으로 재밌게 봐주시고요. 그리고 또 다양한 모습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나영이 씨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미란 역을 맡은 나영입니다. 제가 맡은 미란이는요,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너무 감싸게 해주셔서 집안 형편에 비해서 세상을 좀 모르고 이렇게 자란 아이고요. 또 본래는 착한데
생각하면 눈에 뵙는 게 없는 그런 아이입니다. 그래서 언니랑 사이좋게 잘 지내다가도 싸울 때는 언니한테 막 대들고 할 말 다 하는 그런 아이입니다. 많이 지켜봐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박성훈 씨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골의 역할을 연기하게 된 박성훈입니다. 고맙습니다. 장글의 아니고요, 장골입니다. 네, 제가 연기하게 된 장골에는요, 치과의사이고 엄마를 사랑하는 마음이 큰 효자 아들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릴 적에 연애에 대한 트라우마로 인해서 연애를 못하고 안 하고 있는 절친남 캐릭터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혜민 씨가 연기한 미란이와 하나뿐인 내 편이 되어가는 가정을 부탁해 그려낼 예정입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